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바리스타 대회에서 6명이 수상했는데 부산의 바리스타도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에선 세계대회 우승 바리스타가 나오는 등 실력 있는 바리스타들이 배출되고 있고 내년 5월 세계 바리스타 대회와 커피 박람회 개최도 예정돼 있어 커피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바리스타 참가자. 대회가 시작되자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스페셜티 커피의 진정한 매력을 전달해볼까 합니다. 바로 향미의 명확성을 통해 말이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며 정성을 다해 음료를 만듭니다. 이어 다른 선수들도 무대에서 실력을 뽐냅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된 한국 바리스타 대회. 15분간 에스프레소와 우유 음료, 창작 메뉴까지 모두 12잔의 커피를 선보입니다. 예선과 결선 끝에 6명이 수상했는데 CBSC 바리스타 구동환 씨가 우승 트로피를 안아 오는 6월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도 모모스 커피 고성훈 씨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부산의 모모스 커피 전주현 선수가 우승을 한 데 이어 또 수상자를 배출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커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대회에 임했는데 다행히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커피도시 부산 포럼이 출범했고 커피산업 육성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내년 5월에는 세계 최고 바리스타를 가리는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같은 기간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박람회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함께 펼쳐집니다. 진정한 글로벌 커피도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커피도시 부산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